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를 살리는 정철입니다. 요한복음을 영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4장 7절 하고 있습니다. 네. 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주말을 잘 지내셨나요? 네. 승명파워이브, 승명파워이브. 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아, 제가 다니는 그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방송 출연하는 자기들 이름을 언급 안 한다고 언급을 해달라고 해서 지난 주말에.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난 주말에 네. 아주 그냥 별로 행복하지 못했어요. 아, 왜 그러냐면은 네. 이 방송이 없잖아, 요영이. 아. 얘 나는 어젯밤에도 잠을 거의 못 잤어. 이야, 이게 월요일 빨리 나가서 해야 되는데. 아, 투철한 사명감. 너무, 유명사랑. 너무 네. 재밌는 거야, 지금. 네. 할렐루야. 어? 네.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음흠. 이게 얼마나 재밌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응? 지난번에 얘기가 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 지금 하시다가 네. 수가성. 수가성에 왔죠, 그죠? 네. 그 사이버라는 그런 수가성에 왔어요. 싸이가. 싸이가. 하여튼 거기에 와서 네. 딱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한 여인이 와서 물을 풀라고 하는데 말을 예수님이 건네시는 이런 장면까지 갔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Will you give me a drink? 이렇게 아, 말씀하셨어요. Will you give me a drink? 예, will you give me a drink? 해보세요. Will you give me a drink? Will you give me a drink? Okay. 네. Will you give me a drink? 그러면은 뭐를 주시겠어요? Drink. 드링크를 주시는 네. 비타 삐리리. 네. 네. 영양 보충제. 네. 우리나라에서 drink 그러면 이상한 데로 가버렸는데 drink 네. 그러면은 마실 거. 그러니까 우물가니까 여기서는 물 좀 주시겠소? 이렇게 아, 된 거죠, 그죠? 그 요즘 뭐 개그맨이 자주 한다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거군요. 야, 이거 발음 좋은데? 네. 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네. 물 좀 드시겠소? 이렇게. 네. 근데 Will you give me a drink? 지난번에 얘기하다 말았어요. 이게 나한테 물 좀 주시오. 좀 무례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나가요? Give me a drink. 이렇게 들어가야지. Give 네. me a drink. 해보세요. Give me a drink. Give me a drink. 그럼 무슨 뜻이야 이게? 물 좀 줘. 물 좀 줘. 물 좀 줘. 이렇게 되면 반말 짓거리 하는 거고 아, 네. 여기다가 약간 주시겠소 이렇게 나가면은 Will you give me a Will you가 묻는단 말이에요. Will you give me a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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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뭐를 부탁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겸손한 폼은 아니에요. 아.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명령에 가까운 부탁. 이렇게 문법을 분류할 때 보면은 네. 명령에 가까운 부탁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를 조금 네. 그러니까 물 좀 주시겠소? 뭐 이 정도니까 약간 명령조 아니에요, 이게. 네, 네 그러네요. 응? 물 좀 주시겠습니까? 뭐 요 정도로 나가려면은 will을 과거형으로 떨궈야 돼요. 아. Would you give me a drink? Would you give me a drink? Would you give me a drink? 예, would you give me a drink? Would you give me a drink? 그럼 요게 조금 더 공손해지죠. 더 공손해지려 그러면은 could you? 아. Could you give me a drink? Could you give me a drink?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will요는 그다지 공손한 타입은 아니고 아. 예를 들면 친구 사이라든가 네. 또 식구들 사이라든가 뭐 집안에서 그렇게 will you give me a drink? 뭐 직장 동료 사이라든가 그 정도면 쓰는데 좀 낯선 사람이라든가 한다면은 would you, could you 이렇게 나가죠. 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하여튼 예수님이 물 좀 주시겠소? Will you give me a drink? 이랬어요. Will you give me a drink? Will you give me a drink?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우리가 생각이 야 이걸 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나 제자들이 알아서 물 한 바가지 떠다가 갖다 드리면 되는 건데 그쵸. 그런 걱정을 할까봐 요한이 주석을 달아놨어요. 주석을 한번 봅시다. His disciples had gone into the town. His disciples had gone into the town.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His disciples had gone. His disciples 뭐예요? 그의 제자들이 had gone, had gone 갔습니다. 갔습니다인데 아, 갔다고 하면은 그냥 went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아, went 그러면 될 텐데 왜 had gone이냐? Had gone이냐 그러면은 have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his disciples have gone 그러면 네. gone의 상태를 가지고 가지다. 있다. 그래서 가서 없다. 그렇죠. 가서 없다라는 이러한 얘기다.
그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had가 되면은 과거형으로 딱 내려가니까 그 과거 시점에 물 좀 주시겠어라고 말씀하시던 그 시점에는 이미 가서 없는 없었다. 상태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같이 과거로 내려간 거지. 그죠? 아. 그러니까 예, 예수님의 말씀을 건네기 전에 이미 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요거를 얘기하려고 had gone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과거 완료라고 그러죠.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과거와 과거를 비교할 때 더 과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더 과거. 더 과거. 유식한 말로는 대과거. 대과거. 기억이 네. 안 나는 게 좋아요. 네. 안 하는 게 낫다. 네. 기껏 얘기하고. 근데 네.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은 가고 없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가 궁금하죠? 그렇죠. 네. Into the town. 기다리면 나온단 말이에요. Into the town. 어디로 갔을까요? Into the town. 타운 안으로 갔습니다. 아. 그러면 영어는 궁금한 순서로 나간다고 했으니 그 다음에 네. 또 뭐가 궁금해요? 이 친구들은 왜 갔을까? 아. 뭐를 하러 갔을까? 그렇죠. To buy food. 옳지. To buy food. 뭐 하러 간 거예요? To buy food. 예. 음식을 사러 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야, 음식을 야, 사러 간 겁니다. 다행입니다. 네. 아주 긴장을 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네. 입을 파르르 떨었어요. 청취자분들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럼 이어서 한번 네. 들어봅시다. His disciples had gone into the town. 다시. His disciples had gone into the town to buy food. 아, 시킨 대로 나오죠? 네. 시킨 대로. 자, 그럼 말해봅시다. 그의 제자들은 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His disciples had gone. 어디로? Into the town. 뭐 하러? To buy food. 요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요번에는 우리말처럼 들릴 거예요. 들어보세요. His disciples had gone into the town to buy food. 옳지. 네. 참 마음에 들죠? 네. 그 요한이 영어를 꽤 해요. 그죠? 네. 그다음 The Samaritan woman said to him.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네. The Samaritan woman said to him. The Samaritan woman said to him. Samaritan woman이 said 말했습니다. 네. To him.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말해보세요. The Samaritan woman said to him. 다시 한번. The Samaritan woman said to him. 뭐라고 말했을까요? You are a Jew. 쭉 이어서 들어보고 한번 하나씩 나가봅시다. You are a Jew and I am a Samaritan woman. You are a Jew and I am a Samaritan woman. 야, 이거 중학교 1학년 책에 나올 만한 문형이 나왔어요. 네. 네. I'm a boy. You are a girl. 그거야 이게. 네. 예. You are a Jew. You are a Jew. 뭐예요? 당신은 주이다. 주입니다. 당신은 주이십니다. 네. 주님이십이라고 고백하는 거네요. You are a Jew. 그렇게 되나? 신앙 고백을. 그러네요. You are a Jew. 근데 당신은 주님입니다의 주님은 네. 우리가 한국말이거든. 아, 그런가요? 영어로 Jew 그러면은 네. 주님이 아니라 아, 유태인. 네. 아, 유태인. 유대인이죠. 네. 유 are a Jew가 그 의미가 아니었구나. 와, 대단하시네요. You are a Jew. 해보세요. You are a Jew. You are a Jew. 당신은 뭡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네. And I am a Samaritan woman. And I'm a Samaritan woman. 무슨 말이에요? And I am a Samaritan woman. 나는 Samaritan woman입니다. 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렇게 아주 중학교 1학년다운 네. 영어로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